자, 이번 시간은 219페이지에 있는 개공의 보수입니다.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개공의 보수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개공은 상인이죠. 그런데 자기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이 팔리도록 중개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상인입니다. 그래서 이를 중개상인이라고 하죠. 중개상인도 상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공은 의뢰 시에 중개를 부탁받을 당시에 보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고 보통 중개를 의뢰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공은 중개를 완성시키면은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수 약정을 안 했어도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중개를 완성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죠. 이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법 행위자예요. 위법자예요. 법 위법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간의 보수를 받기로 설령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없어요. 보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거좀더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보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완성시켜준 대가를 받아요. 즉 토건 입건강에 대해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전세권계약 등을 체결시켜준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중개보수라고 표현합니다. 흥정을 해준 대가. 요 중개보수를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매매거래라면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 말이죠. 근데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이 보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요. 그래서 법정 중개보수를 받는 거예요.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은 금쟁이 위반으로 처벌받죠. 그리고 더 받은 건 무효니까 반환해 줘야 되죠. 반환했더라도 처벌받아요. 자, 그런데 중개 완성 대가인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에도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예치를 하려면은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험을 가입하느냐고 보증보험료를 또 별도 냈죠. 이것은 계약금 등 예치 관리에 드는 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비용을 우리는 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실비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지출된 비용이죠. 이두 가지의 실비 종류가 있어요. 물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즉 등기부 띄고 뭐 건축물 대장 띄는 비용, 요거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일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에서는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만일 개공이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거래한다면 매수인은 자기가 궁금한 걸 매도인에게 물어보겠죠. 그럼 매도인이 설명 답변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개공이 개입하면은 매수인은 자기가 궁금한 물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물어보면 매도인은 개공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하죠. 그럼 개공은 매도인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느냐고 그 설명할 때 물건 조사하는 데는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 관리에 드는 비용, 즉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려면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증을 설정하느냐고 보증보험료가 됐죠. 이거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즉 매매계약서 매수인 이와 같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비,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청구해서 받는 이런 참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용도 전부 다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정 실비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법정 보수와 법정 실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이제 중개 보수부터 먼저 보는데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법정 범위가 적용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아무리 중개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즉 토건 입건강이라 하더라도 중개가 아니라면, 중개 업무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관리 대행이나 분양 대행이라면, 이거는
중개업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 보수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받는 것이에요. 또한 아무리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 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에 대한 중개했다면 이것도 법정 보수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약정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중개 보수가 법정 보수가 적용된다 말하는 것은 토건 입건강에 대한 중개 완성될 것만 법정 보수가 적용되는데 이 법정 보수를 공부할 거예요. 그럼 중개 보수를 개공의 의뢰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럼 이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고 또한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중개의뢰시에 발생합니다. 즉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 거죠. 나중에 거래를 성사시켜준다는 것을 정지조건부로 하여 중개계약 체결 시에 보수청구권을 일단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즉 돈 주세요 하려면 중개를 완성시켜주어야지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중개보수청구권의 행사 시기, 행사 시기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교재 222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222쪽 반가로 3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 그럼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느냐? 지급하는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의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 언제 주겠다라고 약정했으면 약정한 날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약정에 따르는데 만일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언제냐? 이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라는 것은 잔금 지급하면서 그때 거래 당사자는 개공에게 별도의 보수를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근데 이 중개를 완성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개공이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보수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는 개공의 고의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되었을 때 이때는 못 받습니다. 개공의 잘못으로 거래가 이렇게 없어졌다면 그 무효, 취소, 해제되면 못 받는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그럼 이렇게 해서 보셨고 223쪽으로 바로 넘어와서 그럼 중개보수를 행사해서 받는데 이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해서 받는다는 것은 보수청구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받는 거. 그러면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보수는 계산해서 받습니다. 계산해서.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은 거래가 성사되어야지만 보수 받죠? 그러면 거래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 요율을 중개보수의 범위라고 하고 이 요율이 바로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법정요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보수, 법정보수 하는 것은 법정요율을 적용해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거래금에다 요율을 곱하면 산출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산출액이 너무 많아서 일정한 한도를 별도로 정해놨다면 산출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적은 금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 금액에다 요율을 곱하는데 그러면 이 거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이거예요. 거래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한번 볼게요. 거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 거래가 어떤 거래냐에 따라서 거래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일단 매매라는 거래가 성사됐을 때는 매매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매매 중에서는 크게 보면은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했다, 토지 매매했다 하면 매매 금액이 거래 금액인데 근데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중개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실제 분양권자가 분양회사에다가 실제 납입한 금액이 바로 분양권 매매 중개 시의 거래 금액이에요. 실납입. 따라서 분양 금액은 전혀 무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은데 분양 금액이 만일 뭐 10억이다. 근데 계약할 때 1억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한 세 달 있다 1차 중도금으로 1억 지급하고 이런 상태에서 분양권 팔아 주세요라고 해서 분양권을 매매했다. 그런데 이때 프리미엄을 또한 1억 받을 수 있도록 중개했다 하면은 실제 납입한 금액은 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1억 합치면 2억 원이 실제 납입액이죠. 근데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네요. 그러면 이때는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총 3억 원이 중개보수 계산할 때 거래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양 금액은 보수 계산할 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중에서 점유 계정을 중개하는 경우가 있죠. 이 점유 계정은 매년 시험 나와요. 그래서 별표를 잘 해놓으세요.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하여 또 다른 계약을 중개했다면 이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 요거 하나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년 시험 나오니까 동일자가 세 번 들어가야 돼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에 매매 계약을 포함하여 또 다른 계약 두 가지를 중개했다면 다른 계약 보수 못 받고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 요거 하나만 거래 금액으로 적용해서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요로 같은 경우에서 다른 요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네. 자, 갑이라는 개공의 중개로 A 매도인과 B 매수인 사이에 아파트 10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10억 원 매매 계약.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매도한 A가 아파트를 매수한 B로부터 다시 5억 원의 이 주택을 임대차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럼 임차인이 되고 임대인이죠. 그러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의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지요. 그럴 때는 매매에 대한 보수 요구 하나만 거래 금액으로 적용하고 그다 요를 곱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다면 이때는 각각의 거래 금액을 적용해야죠. 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개공의 중개로 A 아파트를 B가 10억 원에 매매하도록 계약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매수한 B가 갑이라는 개공의 중개로 C한테 5억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지만 매매 계약의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죠. 이럴 때는 매매에 대한 보수도 적용해서 받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수도 각각 별도로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B는 매매에 대한 보수도 지급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수도 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될 거예요. 예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을 중개할 수도 있죠. 교환을 중개했다.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교환 대상물 중 큰 중개 대상물이죠. 따라서 A가 갖고 있는 아파트와 B가 갖고 있는 토지를 서로 맞바꾸는 중개했다. 아파트는 5억짜리고 토지는 7억이다 하면은 7억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죠. 큰 금액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 차임 있는 임대차를 중개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거래 금액은 월 차임에 100을 곱하죠. 그리고 거기에 10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있죠. 5천만 미만이면은 이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월 차임에 7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중개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상가건 주택이건 상관없이 거래 금액을 뽑을 때 월세가 있는 경우는 똑같아요. 이런 방법인데 만일 상가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 기간 3년. 그럼 임대차 기간은 무시하고 거래 금액 산정할 때는 월 차임 3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원, 거기다 보증금 1억 더하면 4억 원. 그럼 4억 원이 거래 금액이 되는 것이고 만일 요율이 0.9%라고 주어졌다면 360만 원이라는 임대차 중개 보수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총 720만 원 받는다. 이렇게 계산된다 그 말이죠. 예, 예.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만일 이번엔 이제 아주 조그만 상가라고 할게요. 보증금이 1000만 원이야. 월 차임이 20만 원짜리예요. 이런 상가를
1년 계약했다. 끊기. 임대차 계약 기간은 무시하고 월차임 곱하기 100을 일단 해봐요. 그럼 2천만 원. 거기다 보증금 더하면 얼마? 1천만 원 더하면 3천만 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면 3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 아니라 다시 계산한다 이거죠. 월차임 20만 원 곱하기 70. 거기다가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보증금 1천만 원. 이렇게 더하면은 월차임 20만 원 곱하기 70 하면 274, 1,400만 원. 거기다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하면 2,400만 원. 이게 바로 거래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럼 2,400만 원 곱하기 뭐 거기다가 법에 규정된 유리 만일 0.5%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422만 원, 50, 12만 원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12만 원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거래 금액을 뽑을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예, 뭐 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네 번째 수업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율을 곱하는데 이 요율은 법에 규정된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 법에 규정된 요율이 어떻게 되냐. 법을 봐야 되니까 224쪽을 보니까 맨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중개보수의 범위 법정요율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법정요율은 개공이 중개한 물건이 주택을 중개했느냐 그렇지 않고 주택 외의 물건을 중개했느냐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요율이 좀 달라요. 주택을 중개했을 때 이때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이때 시도조례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국토교통부령에서 이렇게 해놨네요. 주택을 중개한 내용이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을 때 그 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중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중개했을 때 나머지니까 임대차,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겠죠. 이럴 때는 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데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범위 내에서 받는다라고만 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전부 시도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했어요. 이때 시도는 개공의 사무소가 소지하는 시도조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소지한 시도와 사무소가 소지한 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럴 때는 사무소가 소지하는 시도조례에 따라 받는 것이지 주택이 소지한 시도조례에 따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매년 시험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주택이 아닌 물건을 중개했어요. 주택 다음에 외자가 들어갔네요. 주택이 아닌 물건이라는 것은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중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외하면은 뭐 상가를 중개했다든가 공장을 중개했다든가 토지를 중개했다든가 토지 중에서는 임야 농지를 포함합니다. 임목을 중개했다든가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했다든가 또는 오피스텔을 중개했다든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건 업무용으로 쓰건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물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중개했을 때 그 보수는 어떻게 받냐 봤더니 주택의 중개 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놨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니까 시도조례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거죠. 전국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아까 주택은 요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요 정도만 규정해놓고 자세한 건 전부 다 사무소 소재 시도조례로 정하니까 개공의 사무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조례는 다 다른 거죠 전국이.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전국이 똑같다 이거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개공이 중개한 물건이 이렇게 주택 외의 물건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걸 둘로 나눠서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아닌 그 밖에 그 밖에. 자, 오피스텔도 전부 모든 오피스텔이 아니라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인데 상수도도 갖춰 있고 하수도도 갖춰 있고 전용이식 부엌, 화장실 또 목욕시설 이게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냐 그 아니냐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겠어요.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춰져 있는 것은
중개 내용이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받으라 이렇게 해놨고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을 중개했을 때 그 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중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4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받으라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가 1/1/9 거래 금액 1/1/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해놨네요. 예. 그러면은 이 그 밖에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이거나 또는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요 상하 수도시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은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상가나 공장, 토지, 임목, 뭐 임야, 농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1/1/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하라 이거죠. 이는 매매건 교환이건 다 똑같다 이거죠. 매매건 교환이건 임대차건 전국이 다 똑같다 이거죠. 예. 요 틀을 정확히 알아두셔야죠. 예. 자, 그런데 물건 중에서 주택과 비주택이 같이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겸용주택. 겸용주택을 우리는 복합건물이라고도 하죠. 복합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거용으로도 사용하고 비주거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주택 외로 볼 수도 있어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이거는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때는 주택.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택 외로 보는 거예요. 주택 외. 주택 외니까 주택 외인데 주택에는 둘로 나눴잖아요. 오피스텔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밖에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서 매매건 교환이건 임대차건 1/1/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다 이거죠. 네. 아, 이런 틀을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27쪽 실비인데요. 중개보수에 실비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실비. 근데 실비는 물건 조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인과 같은 권리 이전인 일방에게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즉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보증 설정 비용 이거는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매수인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이 실비도 법정 범위에서 받아요. 근데 법정 범위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안 받고 있는 편이죠. 근데 법정 실비의 범위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 시도 조례가 이것도 개공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예요. 근데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를 봤더니 물건 조사 비용 이거는 업무 대행료 한 건당 1,000원으로 돼 있고 등기부 발급 비용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발급 비용 이거는 실제 비용이니까 영수증 첨부해야 된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금액이 워낙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실비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요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계산 문제도 다 풀어드렸었는데 한번 계산 문제 여러분이 한번 또 복사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232쪽 교육보측협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보측 협회 이렇게 보겠습니다. 232쪽인데요. 뭐 바로 교육 보측 협회. 사실 여기서는요. 교육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보측에서 두 문제 나오고 협회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와요. 그래서 한 보통 네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교육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오실 건데 보측과 협회는 다음 시간 시작할 할 거고 교육만 먼저 할게요. 교육은 부동산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받는 교육과 부동산 중개업계 들어오고 온 이후에 받는 교육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받는 거, 전에 받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온 이후에 받는 거. 그럼 부동산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실무 교육이 있었죠, 실무 교육. 또 하나는
직무교육이 있었죠. 직무교육. 이렇게 두 가지 교육이 부동산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되는 교육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책은 실무교육부터 먼저 나와 있지만 직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네, 중개보존이죠. 예, 중개보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미리 이제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외 나머지가 되고자 하는 사람, 즉 중개보존을 제외한, 즉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등록 신청하고자 한다든가, 또는 소공이 되고자 한다든가, 사원임원이 되고자 한다든가, 책임자가 되고자 한다든가,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느냐? 실시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실시한다. 실시권자가.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냐? 시도지사도 실시하지만 또는 등록관청도 실시합니다. 그러면 실무교육은 부동산 중개업계 들어오고 싶은 사람 중에서도 보조원이 되고 싶은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받아야죠, 미리. 그럼 등록 신청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도 있고 법인이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려면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근데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법인은 비생명체니까 법인이 흙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실무 교육의 내용이 법률 지식도 배우고, 법률 지식도 배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에 대한 경영에 대한 실무를 배우는 거죠. 경영 실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회사를 움직이는 경영자의 경영자.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받아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상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미리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을 뺀 나머지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만 받으면 되지 실무 수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왜? 실무수습이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일 배우고 와야 된다, 그 말인데 소속 공인 중개사는 지금 이 개공에 취직해서 일 배우고 일을 하려는 사람이니까 실무수습 이거는 받을 대상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 중개사, 법인의 대표자, 임원사원, 책임자 이분들은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실무수습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실무수습도 받아야 된다. 언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는 언제?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미리 받아야죠. 그렇지만 다만 이거 이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중개업계를 떠났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올 때는 안 받나 그랬죠. 따라서 개공이 됐다가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이런 걸 된다든가 또는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이와 같은 사람이 되려는 경우에는 안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받는다면 실무교육의 내용은 법률 지식, 경영 실무, 그 밖에 직업 윤리 해서 총 세 가지 내용의 교육을 받습니다. 자, 실무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냐?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이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셨고 교육에 대한 234쪽에 보면은 꼭대기에 교육 내용, 개공 및 소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 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걸 지금 명확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암기하세요. 자, 직무교육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사람은
중개보존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거나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중개업계 떠났다가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올 때는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중개보존을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존을 고용신고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면제받습니다. 자, 근데 이 중개보존이 받는 직무교육의 내용은 이건 직업윤리 요것만 교육받는 거예요. 법률지식이라든가 경영실무는 실무교육 내용이고 직무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는 시간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요 정도만 받으면 됩니다. 예. 이와 같은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되는 이 실무교육과 이 직무교육은 받지 않으면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이거죠. 따라서 실무교육 받지 않으면은 등록도 할수 없고 법인의 대표자 사원임원 책임자 소공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무교육 받지 않았으면 중개보조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지만 중개업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을 안 받았다 하면은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 뭐 제재 있는 건 없겠죠. 아니, 실무교육 안 받았으면 중개업계 못 들어오는 거고, 직무교육 받지 않으면 중개보존이 될수 없는 것이지, 그 외에 무슨 뭐 과태료 이런 건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실시권자가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라고 교육 통보할 수도 없는 거죠. 교육 통보할 수도 없는 거지. 왜? 누가 중개업계 들어오려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 통보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계 들어온 이후에 추가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수교육이에요. 연수교육. 이 연수교육은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와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속 공인 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2년마다. 그게 연수교육이에요. 연수교육. 연수교육이 뭔데 이걸 계속 받아야 되냐. 연수교육은 법 제도가 변경된 사항을 배우는 거예요. 변경된 사항. 즉, 법이 개정된 사항을 배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실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윤리까지도 배워요. 직업 윤리. 이런 거 배워요. 윤리. 자, 그러면은 실무 교육 내용과 연수 교육 내용이 두 가지는 겹쳐요. 경영 실무와 윤리는 실무 교육 내용에도 해당되고, 연수 교육 내용에 해당돼. 근데, 실무교육에서는 요 법률 지식이 좀 차이가 나죠. 연수교육에서는 법률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가 변경된 사항을 배우는 것이 좀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받아요. 이와 같이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개공과 소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져요. 근데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하냐면 아까 실무교육 실시까지가 똑같은 거예요. 실무교육 누가 실시했어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는 연수교육을 2년마다 계속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고 또 2년마다 또 연수교육. 계속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쳐한다 그랬죠. 그러면 개공과 소공이 사실상 내가 실무교육 받은 지 2년 됐는지 또는 연수교육 받고 또 2년이 됐는지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이와 같이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당신 언제 연수교육 받으셨죠? 또는 언제 실무교육 받으셨죠? 그러니까 2년이 언제면 2년 되니까 또 연수교육 받으러 오세요라고 교육 통지를 하는 거예요. 교육 통지. 교육 통지를 언제 하냐?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2년 되기 두달 전까지 통보해요. 두달 전까지. 자, 그러면 알아두세요. 그럼 몇 시간을 받아야 되냐? 이거 이수한다면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교재는 234쪽 중간에 양가로 3번 밑에 보면 교육 내용. 연수교육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제도의 변경상,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이같이 법제도의 변경상, 그다음에 경영 실무, 그 다음에 직업 윤리 세 가지. 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교육이 이제 정리했어요. 자, 그런데
교육의 지침이라는 게 오른쪽에 있어요. 교재 235페이지 교육의 지침. 요건 뭐냐면은 이 실무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해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도 실시하고 등록관청도 실시해요.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실무교육과 직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교육받은 사람의 실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에 좀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세 가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직무, 연수교육의 지침을 누가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시도지사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육이 바로 무슨 교육이냐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에요. 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이거는 받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임의 교육입니다. 임의. 즉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실시하냐면 누가 실시하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할 수도 있고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누구에 대해서? 개공 등에 대해서. 개공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개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했어요.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실시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실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일 실시를 한다면 실시권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 통지 받았어요. 통지 받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어요.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예방 교육 받으러 오세요라고 연락해봤자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방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분들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를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은 예방교육이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도 정리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잘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수 두 문제, 그 다음에 교육에서 한 문제, 세 문제 맞히는 거 했죠. 쉬었다가, 셋째 시간은 237쪽 보칙 할 거예요. 보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기본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